아, 책이 왔네. 축하드립니다. 제가 책을 안 내려고 그랬었어요. 근데 이 책을 쓴 지는 한 7, 8년 되는데 왜 안 내려고 했냐면 경매책을 쓰다 보면 그 경우가 다 틀리잖아. 그 다 틀린 경우를 한마디로 어떻게 책을 써서 우리 회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됐었거든. 사실 했었는데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썼습니다.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실패한 얘기가 사실 주인공이 되는 거야.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패는 성공이에요. 뭐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냐 이렇게 군더더기가 갈 필요가 없어. 실패는 성공이다.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. 그 실패를 할 때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, 그것을 실패를. 거기에 성공의 문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얘기가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 성공의 힘이 됐다는 얘기를 얘기하고, 요새 화두가 되는 게 그 무한한 가능성이잖아요. 가능성은 그 우주 전체에 있는 기운이겠지만은 사실은 내 마음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만 믿는다면 무조건 다 성공할 수 있다. 그게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, 이 책. 여기 보면 이제 그 여러 번 실패할 때마다 넘어선 얘기가 있는데 너무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. 자연스러운 일이에요, 성공은. 자연스러운 일이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, 성공은. 그 자연스럽게 되는 거는 내가 나를 무한히 믿어주기만 한다면 세상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된다. 그걸 제가 쓰고 싶었던 얘기예요. 여기에 보면 진짜 어려운 것도 이겨낸 경우도 있고 또 운이 좋게 된 것도 있는데 그 운조차도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운이 온다. 그런 것이 이 책의 주제가 되니까 많이들 읽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